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 자식 얼굴에 먹칠 아니 그냥 쌍판대기에 똥을 쳐 바르고 있는 그런 아비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본인 자식이 유명한 배우인데 그러면 뭘 하나 아비가 막장이라서 자식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데 원제 배우의 부모가 배우의 팬한테 한 짓 참고로 이거는요, 약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엔 너무 수치스럽고 머리에 떠오르기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모욕적이라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와서 말을 하게 된 이유. 그 연예인이 요즘 자주 보여서요.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은 아예 없지만 그래도 당시 그 사건이 또 자꾸 떠올라 너무 괴롭고 예전처럼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저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듯 익명의 힘을 빌려 털어놓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랑 해당 배우 성별은 쓰지 않을게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느낌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약 2년 전 저녁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뭐 제가 거기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제가 그래요. 서비스업과 좀 잘 맞는 성격이라 평소 손님들을 친절하게 잘 응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잘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알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여하튼 유독 바쁜 날이었는데요. 어떤 손님 두 분이 들어오길래 자리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아니 사람 바빠 죽겠는데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면요. 그냥 시답잖은 말만 했습니다. 아이씨 너무 친절하네. 참 좋아. 잘한다. 등등등. 계속 이런 소리만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도대체 왜 이럴까 했지만 그래도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산할 때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또 부르길래 네 하고 갔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라며 딱 정색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장님이 아유 괜찮아 받아 계속 이러시는 거야 옆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저요 이때 속으로 아이씨 짜증나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런 걸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하튼 그랬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제 칭찬을 했고 이 사람이 완전히 나가고 난 뒤에 사장님께 들었는데요. 바로 꽁꽁 배우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요 평소 그 배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 팬미팅도 갈 정도의 열혈 팬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짝 성질도 냈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인터뷰 등등등 TV에 좀 자주 나왔던 터라 저도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이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직 알바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는데 저 사람 단골이다. 그리고 팁 이거 원래 안 준다. 특정 성별만 줘. 이래가지고 순간 뭔가 좀 찝찝하고 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부모를 만난 거 이게 너무 신나고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로 얘기하고 야 나 이 돈 안 쓰고 복도 날 거야 이러면서 자랑도 했어요. 참고로 이 친구도 저만큼 그 배우를 좋아하는 팬이었습니다. 엄청 부러워했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진짜 단골인지 종종 가게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저도 꽁꽁배우 정말 팬이에요. 라며 인사를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더 잘해주거나 챙겨주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똑같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올 때마다 자꾸 10,000원짜리를 내밀었고 아 물론 진짜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결국에 뭐야 사람을 절대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바람에 받긴 받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막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뭔가 좀 아리까리하니까 자꾸 그런 이상한 막 이런 기분이 드는 것 자체도 되게 불쾌했던 게 계속 밥 한번 먹자. 내가 술 사줄게. 등등등 이런 말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만약 저 혼자 딱 있으면 반드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빼놓고. 또 이 사람은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본인 일행이 담배 피우러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앉아있으면 계속 저를 찾아 불러다가 말을 걸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은근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전부터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묘한 진짜 그 거지 같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알아서 피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하루는 본인 배우자의 생일이라며 배우자 포함해서 여러 지인들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 가게에 와가지고 잔치를 하더라고요. 생일 파티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저는 또 피했는데요. 결국에는 배우자까지 있는 자리로 저를 불러 세우더니 여기서 누가 제일 멋지냐? 누가 제일 이뻐? 이런 류의 질문을 했는데 제가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그 사람의 배우자를 보면서 이분이 제일 낫네요. 뭐 대충 이렇게 답을 한 후 후다닥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요. 이때 정말 이상했던 건 다들 그 얘기를 듣고 웃고 난리인데 딱 이 사람 본인만 똥 씹은 표정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친구랑 또 왔길래 어머 저희 가게 이제 30분 뒤에 마감이에요 하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일단 네 하고 기본 세팅해주고 일하는데 들어보니까 원래도 평소에 마감 때 와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안 가고 그랬대요. 진상이죠. 잠시 후 이 사람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이 사람은 자꾸 사장님의 눈치를 살피며 저를 보길래 아 저 인간 또 왜 저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계속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또 부르는 거예요. 야 어어어 이렇게. 그래서 갔더니 자기 옆에 안절합니다.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예? 이러니까 아니 그 잠깐만 앉아보라니까 이래가지고 일단은 앉았어요. 앉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또 꼬깃꼬깃 완전히 말려있는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가지고 줘요. 저 진짜 받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땐 정말 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또 귀엽고 억지로 제 손에 쥐어줍니다. 정말 이때는 너무 짜증나가지고 표정관리도 안 됐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제가 그러고 있거나 말거나 계속 주변 눈치를 보면서 자기 폰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제 번호를 찍어달라고 하네요. 또 놀랬죠. 그래가지고 예? 뭐요? 이러니까 어허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말고 여기다가 네 번호 살짝 찍어봐라 이지랄. 정말 너무 어이없고 놀라가지고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이 얼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다행히 그 타이밍에 다른 손님이 불러가지고 폰을 뜨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불러가지고 슬쩍 하는 말 진짜 이건 희대의 망언입니다. 아이씨 왜 그래? 어? 부끄러워서 그래? 내가 저기 구석에다가 내 폰 살짝 놔뒀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살짝 폰 번호 찍어놔라. 진짜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계속 저한테 뭐해? 얼른 가서 찍으라니까. 내 말 안 들리냐? 어? 안 들려? 이 말을 하던 그 표정 아직도 안 잊혀요. 이런 표현하는 건 좀 그런데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혐오스러웠죠. 결국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한 뒤에 밖에 나갔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간 뒤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한테 들이대고 또 가게 밖에서 보는 날도 많고 번호 달라고.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저 알바 그만뒀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저는 그 배우를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름만 보여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보여요. 그러다 최근은 특히 자주 보이는 거야.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넋두리 해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나 괴로운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척, 가정적인 척 하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배우님을 보면 자꾸 그 사람이 제 손에 쥐어줬던 그 사람 아버지죠 그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또 그 사람 폰에 보였던 큰 글씨들 끝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음흉한 눈빛이 계속 떠올라요. 너무 거지 같아. 댓글 1번 그러지 말고 그 배우에게 정중하게 이 링크를 보내주세요. 다만 쓰니가 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배우 본인도 마찬가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이러면 쓰니가 좀 마음 편하려나요? 마음 편하려나요? 내 댓글 쓰니? 정말 유명한 분인데 제가 보내면 뭐 읽긴 할까요? 2번 아이고 자기 새끼 얼굴에 똥칠을 하는 부모구만! 됐으니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3번 배우가 누군지 알려줘봐요. 그래야 다음부터 안 그러지.
근데 진짜 그 배우 부모는 맞답니까? 맞는 거야? 아닐 수도 있잖아. 어쩌면 뭐 사칭 사기꾼 같은 거, 사기꾼. 쓰니 배우 정체를 밝히는 건 곤란하고요. 그리고 부모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종종 방송에 나오거든요. 유명합니다. 아씨, 누굴까? 4번. 그래! 가끔 보면 자기 자식이 유명 연예인이라고 그 부모도 지가 마치 연예인인 듯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만. 근데 야, 만 원이 뭐냐, 만 원이. 아이고, 찌질해라. 어? 5번. 아이씨, 더러워. 아니, 개저씨 진짜 왜 저러냐. 그냥 사고 나가지고 단명했으면 좋겠다. 욕나와,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오타가 되게 많네요. 6번. 모 아나운서의 아버지란 사람도 그러더군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방송 이미지도 반듯한데 그 아비는 반대였어요. 뭐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직장 사별하신 분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신입이고 너무 어릴 때라 그걸 옆에서 보면서도 어쩔 줄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그때 왜 못 도와드렸나 싶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하튼 지 부모가 밖에서 그러고 있는 거 이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에게 연락하는 거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7번. 그러게! 그 돈을 왜 받아? 팬이에요. 이거 왜 말해? 대댔으니. 야, 내가 그걸 받고 싶어서 받았겠냐? 받을 때까지 안 가는데 어쩌라고. 네가 가져 그럼, 새끼야. 8번. 자식 유명세로 여자들한테 지근덕거리는 놓친대라. 그래. 나도 남자이지만 이 정도면 확실히 트라우마가 생길 일이긴 하죠. 쓰니 지금 너무 괴롭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다못해 상담 같은 걸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9번. 이거 문제 터져봤자 보나마나 뻔해. 다른 뜻은 없었다. 네가 내 자식 같아가지고 이뻐서 잘해준 것뿐이야. 대댓글. 아이씨, 미친 상상에서 개더러워. 그지 같은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죠. 제가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제가 본 건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굉장히 더러운 그 비리에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나? 아무튼 왜 그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막 기자들 막 몰려가지고 막 사진 찍으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국민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 추잡한 일에 요만큼의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죄. 아무튼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